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네.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저는 앞으로 좀 괜찮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섹터 진단으로서 아까 전에 좀 느리게 올라서 별로 안 좋게 보시는 자동차 섹터,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쪽 섹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 자동차 쪽에서는 네. 그래도 기아한테 좀 평점을 제일 많이 주고 싶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뭐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 현대차가 이 전기차로 바뀌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에서 선명성 부각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그 홍보했던 과정을 보면은 진짜 그러면 뭐 우리 여기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하고 아이오닉5하고 제가 타보니까 뭐 별로 다 차이점도 없던데 네네. 그거는 뭐냐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 거기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뭐를 딱 잡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의 문제는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변환하는데 속도가 필요하고 또 노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든지만 사실은 선명성 부각에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차가 뭐로 갑니까? 배터리하고 모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배터리하고 모터를 좌지우시 장악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향후에 그거를 현대가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딴 애들처럼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기가팩토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하든 안 하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는 거꾸로 했어요. 우리는 그 배터리 사업을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가 주류가 되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 그럼 니네 세트 회사야? 세팅메이커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에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차를 많이 팔아야 돼. 네. 실제로 봤지? 우리 차가 이렇게 많이 팔려. 좋아서. 그랬을 때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외국인들도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뭔가 전기차 하면 딱 와닿는 무슨 선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여태까지 만든 그 자동차 생산량 순위로 따져본 거 이상으로 현대차가 뭔가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기아는 조금 달라요. 기아는 나름대로 뭔가 지금 이제 그 EV나 뭐 이런 쪽에 의외라고 기아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선명성이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 쟤네는 뭔가 그냥 확 다르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네. 오히려 자동차 세계 중에서는 네. 기아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더 줘요. 네. 자 다음으로는 아까 좀 좋게 보셨던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는요? 이거는 그때도 이제 제가 네.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플랫폼 기업은 대선 끝나고 봐야 된다. 네. 이게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질타를 받은 게 뭐 이런 거잖아요. 골목상권. 근데 이제 사실 골목상권은 존재하지 않죠. 골목상권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골목 없어요. 골목상권. 지금은 인터넷 상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인터넷 상권의 제일 상위 포식자였기 때문에 니네가 왜 미장원에다가 그렇게 하고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죠. 지금 보면 어떤 자영업하고 음식점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네. 이런 데랑 연계 안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옛날 향수처럼 느끼는 골목 상권은 이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인터넷 상권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인터넷 상권을 살려야 그 밑단에 있는 분들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만제 뭐 아직까지는 여당 대표가 막 해서 얘네들 뭐 마치 이거 무슨 뭐 기업이니 그래서 뭐 국회에 세 번씩 오는 가서 뭐 얘기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는 그게 좀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그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저는 앞으로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요. 결국은 이쪽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속에 있는 바이오 섹터 쪽은요? 바이오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저는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네. 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 바이오라는 거의 성격 자체가 네. 굉장히 부침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네. 약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약을 많이 해서 팔던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R&D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고 임상 뭐 3상까지 하고 이게 돈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또 문제는 뭐냐면 제일 빨리 간 놈이 하나가 딱 하는 순간 나머지 2위서부터 없어요. 이거 무조건 제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까지 뭐 99%가 됐다 그래도 이건 거의 0%나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이제 이 바이오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오히려 그런 의미를 본다면 삼성 바이오 같은 게 훨씬 저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고 코로나도 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뭐 거의 뭐 몇십만 명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되면 이것도 결국 이제 다 걸려서 종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종식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이제 나도 걸려야지 끝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이슈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 그 바이오 원래대로 바이오가 가야 되는 쪽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는. 오히려 그런 이제 백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삼성 이제 SK하이닉스 속에 있는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리포트들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네. 2분기부터는 공급자 시장이 될 것이다.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뭐 보면은. 근데 반도체는 우리 시총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3위가 SK 하이닉스예요. 네. 근데 얘네 셋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나 뭐 이런 거 갖고만 평가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그 3월 동시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코스피 200에 편입됐잖아요. 코스피 200이 그 추종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럼 외국인들이 이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세 종목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생을 기준점을 흔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갖고 매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 상장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위의 아픔을 그런 의미로 겪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반도체로만 본다면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네.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이 꼽을 수 있는 산업은 첫 번째로 반도체를 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부침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빠르긴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 빠르?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만큼 느리게 움직이고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그런데 손을 타니까 기업 본연의 그런 것보다는 네. 네, 그래서요. 자, 방금 언급하신 시가총액 2위 종목 LG에너지 솔루션에 있는 2차 전지 섹터, 뭐 삼성 SDR, SK이노베이션, LG학들도 같이.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이제 2차 전지 전체를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그 블루오션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그렇죠. 네. 근데 요새 이제 잘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블루오션 아니거든요. 네. 블루오션이 이제 점점 레드오션으로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좀 소재 쪽이 네. 더 우리한테 날 수도 있다. 소재 쪽이 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랬어요. LG 화학 시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하자면 마켓 시어 경쟁을 했고 SK도 마켓 시어 경쟁을 했고 근데 이제 삼성 SDI는 애진혁이 포기했어요. 그거는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돈 남는 장사만 한다. 이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제일 먼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SDI 같은 경우도 뒤늦게 뭐 스텔란티스랑 미국의 공장 말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또 미국의 그 배터리 공장을 네. 이제 만든다고 뉴스에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저는 이제 뭐 2차 전지에서는 그래도 SDI를 찍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공매도에 좀 시달리는 것 같아요. 외국인데 이제 그 3월 10일 이후부터 공매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되는 게 이제 이게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아픔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게 새로운 정부가 됐던 뭐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IPO 할 때 너무 가격을 높이 밸류에이션을 높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치기가 좋죠. 더 그러니까 오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그게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기관은 왜 70% 먼저 줘요? 그것도 또 되게 웃기잖아요. 오히려 기관도 일정 비율만큼 뭐 돈을 내든지 네. 그래서 개인들하고 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지난번에도 있지만 그냥 말로만 하니까 뭐 경 이렇게 그런 단위가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붐업을 시켜서 그 높여진 가격에 그 당위성을 입증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네. 후행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뒤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네. 네,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자, 금리 인상 시기에 관련된 섹터죠. 금융 섹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좋죠. 네. 왜냐하면 또 보험사들도 그렇고 네.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금융주가 오른다 이런 공식을 우리는 이제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초기엔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것도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금리.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금융권이 올라오면 좀 이따가 외국인들 때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주들한테 배당 주는 것도 다 지침을 받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얘는 뭐지?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의 뭐 JP모건이 무슨 뭐 미국 정부에서 뭐 지침을 받아서 배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항상 그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이 많이 타는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선진 금융으로 가려면 정리돼야 되는 문제지만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금융 섹터에서 한다면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정도.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 네. 얘는 그냥 금융 이런 게 아니라 플랫폼을 저변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금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기대를 좀 건다면 기존에 보다는 네. 오히려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좀 괜찮게 보지. 카카오페이라든가 삼성생명 이런 쪽은요? 삼성생명도 뭐 그 보험에서는 뭐 괜찮지만 그것도 뭐 오르고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예, 큰 거죠. 네. 예, 카카오페이는 뭐 뱅크에 비하면 좀 네. 그렇죠. 예. 뱅크에 비하면 네. 좀 매력도 좀 네. 떨어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는요? 포스코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면 네. 이건 좋은 회사예요. 아, 이게 굉장히 긴 호흡이에요. 아까 이미지에. 예. 예. 이게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포스코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네. 그 얘네 그냥 쇠만 녹여서 하는 회사가 이미 아니에요. 네. 이미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재생으로 가는 그린 수소 이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높은 레벨에 올라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부문도 그렇잖아요. 그게 포스코 홀딩스 안에 다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포스코라고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맨날 우린 쇠만 녹이냐. 이러다가 이제 이런 쪽으로 변화가 굉장히 빨리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쇠 녹여서 번 돈으로 그런 데 투자해서 이걸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성과가 났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네. 제 생각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하루 올라 하루 떨어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네.
요 이미지에 가치 있는 HMM은요? HMM은 네. 이런 거예요. HMM도 똑같은 건데 네. HMM이 지금 그 연구체 전환해서 그거 다 겁내하잖아요. 연구체 전환해서 다 겁내해서 그게 물량으로 막 이렇게 했다. 네.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거 가지고 뭐 이제 공매도 쳐서 잘 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고. 근데 그게 3조인데 분기에 몇 조씩 버는 애들이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 의지인 것 같아요. 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이제 KDB가 이거 돈 꽂았는데 네. 이거를 뭐 갚게 해준다 그러면 금방 갚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아직도 이 HMM은 독자적인 경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네. 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네. 이제 저는 이거를 만약에 민영화한다든가 네.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민영화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구조적 손을 좀 대야 돼요. 그래서 이제 HMM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의미를 가진 걸로 조금씩 그냥 담아 놓으시면서 관찰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멀리 잡아놨죠. 그럼 NC소프트나 크래프톤한테 속해 있는 게임 쪽 섹터. 게임 쪽은 뭐 앞으로도 계속 부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크래프톤 정도를 네. 보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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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게임들도 다 많지만 NC소프트는 너무 많이 그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좀 크래프톤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리고 또 스스로 자구 노력도 많이 네. 하고 네.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이게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안전핀적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지금 하단은 어느 정도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단은 이제 어느 정도 네. 잡은 것 같아요. 네. 게임주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게임주들이 지금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뭐 메타버스가 뭐야? 막 이렇게 네. 잘 모를 때 그때는 뭐 너도 나도 제가 그때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일단 올라요. 항상 시장에서 이슈가 새로 나오면 그러다가 그게 한번 주저앉아요. 네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쿨다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아, 이 중에서 진짜가 누구지?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크래프톤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메타버스나 NFT가 적용이 되고 그게 이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알아가면서 그렇게 된 것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탈락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개념의 이슈가 나오면 항상 이게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이렇게 돼요. 그런데 네. 2차 상승에서는 이제 되는 것만 살아남는 이제는 이쪽도 거기에 거의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